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네, 지금 아침이라 비몽사몽한데 생얼이기도 하고, 네, 오늘은 가족끼리 바다를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제대로 된 먹방을 한번 찍어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출발할까요? 즉석 간식 코너. 고기 자주 먹는 요것도 있고, 제가 옥수수를 좀 안 좋아해요. 오, 지퍼. 안녕 친구들, 안녕. 꼬치 종류도 막 있고, 호두 과자도 있고. 밥을 먹으러 두부집으로 왔는데 임준영하고 신동엽이 왔었대요. 일단 자고 일어나서 비몽사몽하니까 일단 먹어야겠어요. 두부 전골 3인하고 막국수 하나 시켰어요. 반찬은 7가지 이렇게 나오고, 짜자잔. 두부 전골은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시킨 막국수도 나왔습니다. 호로 들어있습니다. 그 속에 잣이 박혀있었어요. 클리어 했습니다. 입장료는 성인은 8,000원이라고 합니다. 일단 들어가 보면은, 오, 나무 입구부터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다 돼 있어요. 보이시나요? 따란단, 빰빰빠밤. 너무 핑크핑크하네요, 진짜. 제 마음은 핑크핑크하지가 않은데. 큰 곰돌이도 있고요. 저는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드라마 너무 잘 봤어요. 진짜 너무 팬이에요. 다음에 또 저희 신곡 채널 한번 출연해 주실 거죠? 네, 알겠다고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일단 춘천에 왔으니까 닭갈비를 먹어야 되잖아요. 해정 닭갈비라고 합니다. 아, 전직 맥도날드 알바도 했지만 그 전에 닭갈비 알바도 했습니다. 닭갈비. 제가 또 철판 볶음밥을 좀 깔아드릴게요. 그래도 올리고. 아유, 그래도 그 친구 잘 만났네. 어떻게 물어봤어? 닭갈비는 볶음밥이죠. 드디어 치즈가 올라갔습니다. 아, 밥을 덮는군요. 오. 경이롭습니다. 너무 행복한데? 진짜 깨끗이 싹 다 비웠습니다. 순두부는 엄청 몽글몽글. 어제보다 면이 더 찰지고, 어제는 면이 약간 두꺼웠는데 오늘은 좀 얇은 면이에요. 깨끗이 비웠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은데요? 아, 이거 봐봐. 대박. 아니, 여기가 조명이 잘 받아요. 아니, 햇빛이 잘 받아서 카메라 떨어뜨리고. 우후! 우후! 제일 무서운 거 지금 카메라를 떨어뜨릴까 봐 제일 지금 무서운 거고,
그거 말고는 그다지 무서운 게 없어요. 오, 깼어, 깼어. 안녕. 아직도 졸린가 봐요. 어우, 귀여왕. 오, 안녕. 안녕. 귀여왕. 푸동푸동 살이 쪘네. 얘는 애들은 사람들을 안 무서워하나 봐요. 잘 나옵니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잘 나오죠 그럼. 안녕 물고기들아. 얘네들이 빙어인가? 오징어 회, 요거 모둠회하고 요것도 회고 요거는 오징어 튀김하고 새우 튀김. 오징어 회. 와우. 밤바다 그 조명에 담긴 아름다운 얘기. 여기가 여수 밤바다는 아니지만 여기가 주문진 앞바다. 굿모닝, 아침입니다. 아침은 항상 페인인데 오늘은 씻고 왔으니까 그나마 좀 낫네요. 창문을 딱 열면은 샹 보이십니까? 앞에 이렇게 바다가 보입니다. 어제 보여드렸던 이제 아침이니까 싹 다 보이죠? 요거 오 이쁩니다. 물고기가, 나는 좀 대왕 물고기 그런 거를 원했는데 없네요. 푸른빛, 거의 푸른바다의 전설급인데요. 여긴 전지현이 살고 있을까요? 오! 오! 어떡해. 대왕 문어도 있고요. 꽃게씨가 지금 탈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꽃게씨? 꽃게씨? 네. 네, 지금 어떻습니까? 언제 잡아먹힐 예정이십니까? 아직도 인기가 없어서 이러고 있네요. 네, 인기가 없어서 아직도 이러고 있다는 꽃게씨입니다. 여행을 다 마치고 이제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태서 한숨을 자야겠어요. 2박 3일 동안 먹기만 한 것 같은데 먹는 게 가장 좋으니까. 심쿵이들 다음 브이로그 때 봐요. 안녕.